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자 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유다라는 이름의 뜻을 많이들 압니다. 그리고 유다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압니다. 여기에서는 유다는 영적 계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적 계대를 통해서 영적 계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유다라는 뜻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미하다, 찬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성경상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새 이름인 이스라엘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야곱의 새 이름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아들 루벤이 육적 장자고, 또 육적 장자인데 루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자리가 이제 이 유다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인 시므온과 레위는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그 히족속에게 간통을 당했을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을 다 전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하게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인 이 유다를 통해서 영적 계대가 흘러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대라는 것은 먼저 보이는 것은 육적 계대가 있고 영적 계대가 있고 신적 계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육적 계대는 우리가 예수님 은혜 안에 없는 사람도 육적 계대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육적 계대의 삶을 사는 사람과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육적 계대로 사는 사람과는 다르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육적 계대를 육의 생명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뛰어넘어 영적 계대인 영의 생명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보통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영의 생명을 더 뛰어넘는 신의 생명이 신의 계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고 원래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한 사람의 이름이었지만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지만은 그가 이제 한 나라도 됐습니다. 처음에 왕이 사울 왕이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통치하고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이 40년 동안을 통치했습니다. 세 번째 왕이 이 솔로몬의 아들인
아니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을 통해서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때는 통일 왕국 시대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로 되어진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분열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북한과 남한이 분열된 것처럼 원래 한 반도였잖아요. 그래, 이 분열됐을 때 이 남쪽은 나라 이름을 유다라 했고 북쪽은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했습니다. 북쪽은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됐는데 여로보암으로 통하여 왕이 됐는데 그들은 왕이 될 때마다 반역을 일으켜서 칼로서 그 왕을 죽이고 칼로 죽인 자가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그 왕의 아들로 통해서 거의다가 이 왕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손을 통해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일반적인 개념에서도 이 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자손을, 그 뼈대를 일반적으로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도 이 육적 생명인 이 육의 계대와 영적 생명인 영의 계대, 이 영의 계대를 통해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의 계대가 있고 영의 계대가 있고 신의 계대가 있습니다. 또 아까 이 유다도 이해했지만은 남쪽 나라는 유다가 됐다고 했죠. 유다의 나라가 됐지만은 그 자손들이 이어졌지만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시드기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 그런 유다 나라가 이제 건재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궁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세워주셨는데 다시 바벨론으로 포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힌다는 것은 바벨론은 세상의 큰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큰 세력.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큰 세력을 함부로 분명히 악한 세력입니다. 악한 세력이지만은 현재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력을 우리가 함부로 대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세력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 마귀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마귀의 악한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한도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유다 나라가 포로 1차, 2차, 3차로 포로 잡혀갔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것이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터진 웅덩이를 의뢰하고 너희 속에는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기 때문에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져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 이후에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유다 나라도 영적 계대로 흘러갔지만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서 유대인이라는 이제 사람의 중심으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유다나 유대나 같은 의미죠. 그러나 나라에서 이제 사람의 중심,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유다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찬미하다, 찬송하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찬미하고 찬송하는 것이 그 유대인들의 궁극적인 것은 보이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는 세상, 이 세상에서 그때 당시에 다윗 왕의 전성기 때 다윗 왕이 여러 나라를 통치했던 것처럼 그런 다윗을 여기서도 말씀하시는데, 다윗의 그런 보이는 통치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40년 동안 있었지만 항상 다윗은 시온,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그 시온을 항상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 그런 이 천국을, 이 세상의 지상천국이 아니라 하늘의 천국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다말입니다. 다말은 법적으로는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의 아들이 가나안 사람,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이 유다가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다가 영적 대대지만은 여기에서 이 가나안 사람을 통해서 아내를 삼았다는 것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입니다. 수아의 딸로 통해서 아내의 이름이 없습니다. 아내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이름이 없다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름 없는 그 아내를 통해서 이 유다가 큰아들 엘과 둘째 아들 오난과 셋째 아들 셀라를 낳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셀라가 있고 세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엘은 경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은. 그래서 이 다말이 첫 번째 아들인 엘과 결혼을 했습니다. 엘과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했습니다. 성경에서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생명 씨를 줬는데 하늘의 생명의 씨가 자라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밭의 상태로 이 세상 땅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악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오난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나라에서는 첫 번째
그 첫 번째 엘이 죽으면 두 번째 오난에게 이 다말이 합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오난이 이 다말과 합방을 해서 첫 번째의 장자의 계대를 이어야 되는 그런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에서도 자기의 시, 자기의 그 보이는 육의 세상에서도 자기들이 자기 자손들을 이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우리나라도 많이 노력했잖아요. 이 자기 시를 보존하려고 때로는 그 시바지를 통해서 또 그렇게 자기의 시를 굉장히 중요시여기고 했던 어느 나라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도. 그러나 여기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생명을 여기에서는 지금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입니다. 영의 생명을 잃기 위해서 이 오난과 이 다말이 합방을 했는데 이 오난이 첫째 아들인 엘처럼 합방의 결과를 통해서 땅의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의 목적을 두고 땅의 것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둘째인 엘도 아니 둘째인 오난도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아들이 아직 셀라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 유다가 친정에 가서 이스라엘 있습니다.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친정에 가서 이스라엘 왔는데 이 다말의 친정이 블레셋 땅에 속한 딤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딤나 지역이 있는데 이 유다가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유다가 이제 이 셀라가 장성을 했습니다. 장성을 했는데도 이 다말과 합방을 하지 못하게 합방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다말이 그 기회를 찾다가 이 유다가 이 다말의 친정에 있는 딤나 지역으로 양털밭으로 왔을 때 이제 자기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이제 창녀처럼 자기 몸을 휩싸고 창녀처럼 길거리에 있다가 이 유다를 통해서 유다와 이제 약속하게 됩니다. 약속을 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이 유다가 아니 유다를 통해서 이 다말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약조물로 받습니다. 약조물로 받아요. 이것은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도장이라는 것은 증서를 삼는 거죠.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끈,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주신, 또 지팡이, 주의 지팡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지팡이, 하나님의 영적 계대, 그때 당시 유다가 영적 계대잖아요. 유다와 함께 했던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을 이 며느리 다말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 유다의 며느리 이 다말이 잉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잉태를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여성은 세라입니다. 베레스와 세라.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유다가 그 며느리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끌어내라 저를 죽이리라. 왜? 과부인 상태에서 남자와 관계를 통해서 이 잉태가 되잖아요. 근데 그 본인은 얘는 몰랐죠. 처음에는 몰랐기 때문에 죽이는 것은 그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끌어내라 할 때 그 며느리 다말이 이 사람에게서 잉태했다고 그 물건 도장과 꿈과 지팡이를 보여 자기 거잖아요. 유다 거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거기서는 할 말을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이 며느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유다의 신앙 유다의 신앙보다 이 며느리 다말의 신앙이 유다는 영적 생명 영적 계대지만은 이 다말의 신앙은 신적 생명 신적 계대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더 귀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아까도 표현했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은 뭐 저희 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얼룩뚱땅 이렇게 하느냐 그런 하지만은 이 다말을 통해서 결국에는 다말은 여자잖아요. 유다까지는 보통 남자로서 남자의 생명, 남자의 시로서 남자의 시로서 이어졌지만은 이 다말로 통해서는 여자의 신앙, 여자의 신앙 이것은 파격적인 것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남자의 신앙으로 내려오는데 여자의 신앙 남자의 신앙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다 나라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고 유대인으로 나라로서 유대 나라로서 하나님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진 나라로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나라가 아니라 유대인으로 사람으로 사람이 찬송을 자기가 찬송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게 하신 것은 이들이 바로되게 하시기 위함이거든. 이 유다 나라가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은. 근데 바로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이방 여인은 이 다말로 통해서 새롭게 하신. 그러니까 여자의 생명계대, 남자의 생명계대, 여자의 생명계대 여기서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 여인을 통해서 생명계대가 이어진 특별한 다섯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여자지만 당당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였던 사람. 첫 번째 나오는 다말, 두 번째 나오는 기생나,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또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 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입니다. 이게 이 다섯 명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이어졌다는 것은 유다가 영적 계대지만은 참으로 이 다섯 명의 여인을 통해서
신적 이 다섯 명을 살펴보면 유다는 죽은 전에 아니 다말은 죽은 전에 또 기생 나압이 있습니다. 이 기생 나압은 여리고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리고에 사는 여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사막 40년 동안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여리고성입니다. 이 기생아합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다 들었던 사람, 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청탁꾼들을 보냈을 때 이 그 청탁꾼들을 자기의 집에 자기의 집 지붕에 숨겨졌던 그런 여인.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줬던 그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제 그 정탐꾼했던 살몬과 결혼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였던 기생아. 또 세 번째는 나오미의 자부였던 루시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데려가서 10년 살다가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이 며느리만 며느리와 오르바와 이 룻만 남았던 그런 상태에서 이 룻은 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시어머니 나오미 앞에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있어야 할 것이 자기가 살아야 할 것이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곳으로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할 때 이 오르바는 따라가다 중간에 다시 자기 고향으로 왔지만 이 룻은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어머니의 백성이 가야 됐어요.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를 죽어. 거기 장사이 하나님의 온전한 그 믿음을 믿음의 고백과 행동을 통해서 이 나오미가 나오미를 통해서 그 유다 땅 베들레헴에 가서 그 보아스와 결국에는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던 것입니다. 또 여기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던 밧세바는 다윗의 36사 중에 하나인 이 우리아였습니다. 그 아내가 이제 달밤에 이제 목욕을 했을 때 다윗 왕을 통해서 그것이 보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 왕과 관계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 다윗 왕과의 사건을 통해서도 여기에서도 우리가
그 보여지는 것은 분명히 다윗왕의 실수입니다. 다윗왕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신앙 첫 번째 실수를 통해서 난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난 아들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그들을 통해서 신적 생명의 그들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요셉과 정우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던 것입니다. 잉태했을 때 천사를 통해서 이제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내가 잉태한 것은 예수, 저가 자기 백성을 저 입주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했을 때 자기가 결혼을 하지 아니한 상태였죠. 결혼을 하지 아니한 상태, 돌로 맞아 율법으로 맞아 죽어서 어떤 항의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주의 계집종이 말씀대로 된 것이다. 그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적 계대를 통해서 신적에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계대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비록 우리의 육신의 계대 영적 계대인 유다를 통해서 이제 신적 계대인 이 다말과 기생나과 룻과 또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 계대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 온전한 뜻을 이루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